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니 매도프는 고객의 웹3 계좌에서 3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22년은 가상자산 업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한 해였으며 계속되는 시장 침체 속에도 대량의 해킹, 사기 및 붕괴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사용자 자금의 가장 큰 손실은 중앙화 플랫폼의 파산에서 비롯됩니다. 자산의 폭락은 지속 불가능한 미래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바로 루나, 테라 생태계의 붕괴였으며 지난 5월 테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페그가 깨지면서 테라의 붕괴 및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루나의 비극은 UST 스테이블 코인에서 비롯됩니다. 이 일의 관건은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테라 USD와 그 예비 자산인 루나의 시가총액은 450억 달러가 증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체인에서 발생되었으며 만인의 이목이 집중된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화 조직이 이 사건에서 맡은 역할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담보 대출, 불투명한 고객 자금 사용, 그리고 노골적인 사기까지. 이 모든 것이 웹3 세계를 휩쓴 폭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같은 운명의 메인 플레이어들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 내에 세 번째로 파산 신청을 한 가상자산 회사입니다.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시장은 유동성의 긴축과 큰 영향을 직면하게 됩니다. FTX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며 블록파이는 현재 뉴저지주에서 파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3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진 FTX가 파산 신청까지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30살이 샘 뱅크먼 프리드도 FTX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수십억 달러가 파산 절차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중앙화 플랫폼의 손실 규모는 2022년 분산 프로토콜에서의 손실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파이 세계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2022년 웹3 분야에서 약 3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보안 추세가 가장 엄중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웹3는 중앙화 플랫폼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실시간 지불 능력 증명, 온체인 투명성,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의 결합으로 자유와 공평한 생태계를 창조했습니다. 웹3를 대체하는 기존 시스템과 유사한 중앙화 조직은 웹3의 핵심 가치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진정한 웹3 조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앙화 세계는 올해의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준비금 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웹3의 장점을 중앙화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약 실현을 위해 웹3는 심각한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앙화 플랫폼에 비해 적은 자산 손실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툭하면 수십억 달러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웹3는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사건과 손실을 살펴보고 웹3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요약했습니다.